자,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앞에 수조 안에 가물치를 오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핸드필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수초를 좀 이것저것 많이 심으려고 노력을 하였고 스펀지 여과기로 미생물로 물잡이를 해놓은 상태고, 좀 아쉬운 점은 제가 여기 보시면은 다슬기로 이끼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다슬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제가 새로운 다슬기를 누르고 관찰을 했더니 가물치 친구들이 다슬기를 쪼아서 죽이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발색이 올라와서인지 꼬리 지느러미도 발색이 이렇게 주황 색깔로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이쁜 발색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여기 있는 친구들은 성어여서 번식이 모두 가능한 사이즈예요. 지금 이렇게 보셨을 때는 제 손가락 한 3마디 정도 되는 사이즈라서 그렇게 크진 않고요. 실질적으로 인도 민물가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대략 커도 10에서 11cm, 최대 12cm까지 커지는 스네이크헤드 종류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최대 80에서 90cm까지 커진다고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토종 가물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가서도 굉장히 악명이 높고 먹성이 좋고 횡력이랑 번식력이 다 좋아가지고 외국에서는 생태계 파괴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찬나 안 돌아오는, 제가 지금 애완용으로 키우기에서 데려왔는데 소형 가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들은 싸우는 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하면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발색이 조금씩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에 의해서 수컷의 암컷의 구분도 짓고 두상의 머리로도 암컷 수컷을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여기 위에 있는데요, 위에 있는 이유는 제가 먹이를 줄 때 항상 뚜껑을 열고 주는데 그때마다 친구들이 한 곳에 몰려 있더라고요. 그게 버릇이 돼서인지 그런지 몰라도 지금 밥 달라고 지금 시위하는 거예요. 보통은 사료도 주고 냉동장구벌레도 주고 하지만은 저는 오늘 밀웜을 한번 줘볼 거예요. 시력이 좋아서 물이 떨어지는데 물도 보네. 와, 진짜 보면 볼수록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핸드필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냥 위에 한번 떨구면은 애들은 어떤 식으로 먹냐면요, 그냥 떨궈 볼게요. 우선은 그냥 자, 보셨어요? 오, 제대로 여기 있어. 오, 요. 자, 가물치가 핸드피딩이 은근 잘 돼요. 야. 오, 야. 자. 야. 친구들이 저를 물면은 나름 아파요. 오, 야, 좋아요. 아마 핸드피딩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보는데. 오. 저 먹성이 굉장히 좋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핸드피딩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처럼 이 친구들이 굉장히 먹성도 좋고 키우는데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굉장히 관상용으로도 좋다라는 겁니다. 와, 잘 먹죠? 얘네가 이제 밥 먹을 때 되니까 계속 올라오네. 야, 여기 있다. 여기 이번에는 귀뚜라미예요. 보통 장어 낚시할 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먹습니다. 야, 귀뚜라미 한 방에 제 앞에 버리네. 친구들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번식기가 돼가지고 굉장히 잘 먹어요. 오, 와. 자연 속에서 보통 pH가 6에서 7 정도 되는 곳에 서식을 하고 수온은 24도에서 26도가 굉장히 좋다 하고요. 30도 이상이 되면 얘네들이 이제 피부병이 걸려서 죽는 경우가 있대요. 자연 속에서는 수풀이랑 수초들이 굉장히 우거진 곳에서 늪지대에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거의 다 큰 사이즈라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 친구들은 한 7에서 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와이들 개체이고요. 현재 몸속에 이제 기생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기생충이 있는지도 한번 검역을 한번 따로 해봐야겠습니다. 와, 달려들어서 뭐 뺏어 먹으려고. 좀 약간 성질이
포악한 건 있지만 먹이 먹을 때만 조금 이렇게 예민한 것 같아요. 자기 입속에 들어갈 만한 크기는 아닌데.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느러미가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인데요. 발색이 혼인색이 되면은 더 밝아지고 옆에 주황색 발색이 더 진해집니다. 오. 오. 다슬기가 있더라면은 아, 딱 좋은데 다슬기가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가물치한테 계속 사냥당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카드로 이렇게 긁어서 벽면을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가물치 사육 시에는 이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보통 번식을 할 때 부상소추가 많이 필요한데요. 부상소추에 산란을 하고 그 알들을 수컷이 입에 물어서 마우스 브리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어로 탄생이 되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 키워서 초가 많은 곳에 치어들을 풀어가지고 그쪽에서 치어들을 지켜주고 하면서 또 성장을 어느 정도 시키는 게 이 가물치들의 습성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가물치 친구들이 손을 보고 도망가지 않는 거 봐서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좀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핸드피딩을 한번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오늘 미럼도 잘 먹고 귀뚜라미도 잘 먹고 굉장히 먹성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쉽게도 이 다슬기들은 다 빼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다슬기가 왜 없나 했습니다. 다슬기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찬나 안드라오 이 친구뿐만 아니라 스네이크 가물치 친구들은 점프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꼭 뚜껑을 꼭 하셔야 되고요. 뭐 박스나 작은 유리 같은 걸로 막으실 때는 구멍이 진짜 일절 없이 막으셔야 돼요. 제가 6마리로 시작을 했지만 두 마리가 진짜 이만한 구멍으로 점프해서 점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뚜껑을 제작해서 껴놨습니다. 오, 땅에 떨어진 것까지 싹싹싹 긁어먹고 지금 배가 엄청 통통하게 찡거 보이세요? 지금 아랫배가 튀어나온 거거든요. 요즘 잘 먹어서 그래요. 사료도 먹어요. 보통 가물치는 육식이기 때문에 해가 질 무렵에 물속의 빛의 반사에 의해서 곤충들이 이제 혼란을 겪어서 물에 빠진 것들을 사냥해서 먹고요. 가물치 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들도 피딩 타임이라고 해서 해지기 전이나 해가 뜨는 그런 새벽 그쯤에 아침에 이렇게 한 두 타임에서 세 타임 정도 식사를 하는데요. 물속에 위에 떠 있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물치는 폐혹도 하기 때문에 사실 용종 산소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고 해가지고 여과기 같은 경우는 물잡이용으로 스펀지 여과기 하나 정도만 있으면 좋고요. 제가 이번에는 핸드피딩도 해보고 했는데 나중에 봄쯤 돼서 한 1, 2개월 뒤에 번식철이 돼서 산란도 하고 번식이 성공되고 이제 마우스 브리더라는 별명을 가진 것처럼 매치어도 물고 알도 물으면 그때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한 50에서 한 70마리 정도 천천히 야금야금 먹였는데 그것까지 다 먹을 정도니까 먹성도 엄청난 것 같아요. 하여튼 해서 오늘은 인도에서 온 찬나 안드라오라는 친구를 소개시켜 드렸고요.